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트렁크에서 호흡을 맞춘 서현진 배우와 공유 배우의 작품 실적을 보시죠. 우선 서현진 배우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 12위 너는 나의 봄 최고 시청률 3.4%, 11위 뷰티 인사이드 5.3%, 12위 블랙독 5.5%, 9위 또 오해영 10%, 8위 왜 오수재인가 10.7%, 7위 사랑의 온도 11.2%, 6위 제왕의 딸 수백향 11.8%, 5위 불의 여신정이 12%, 4위 짝패 18.4%, 3위 신들의 만찬 20.4%, 2위 오자룡이 간다 21.3%, 1위 낭만닥터 김사부 27.6%입니다. 다음은 공유배우 주연 드라마 및 영화 실적입니다. 우선 드라마 부문부터 보시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고요의 바다는 전세계 누적 8,977만 시간을 달성합니다. 4위 빅 최고 시청률 11.1%, 3위 건빵선생과 별사탕 15.9%, 2위 쓸쓸하고 찬란하신 도깨비 18.7%, 1위 커피프린스 1호점 27.8%입니다. 다음은 영화 부문 실적입니다. 7위 김종욱 찾기 국내 관객수 112만 명, 6위 잠복근무 191만 명, 5위 82년생 김지영 368만 명, 4위 용의자 413만 명, 3위 도가니 466만 명, 2위 밀정 750만 명, 1위 부산행 1157만 명입니다. 공유 배우와 서현진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